김현정의 뉴스쇼. 네, 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남자 목소리에 놀라셨죠? 여기 CBS 맞고요. 휴가를 떠난 김현정 앵커 대신해서 오늘과 내일 진행을 맡은 저는 손수호 변호사입니다. 지난 주말에도 35도, 36도 오르내리는 폭염이었는데요. 열대야가 끝없이 이어지는 정말 정말 뜨거운 올해 여름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 여름의 끝이 오긴 오는 것 같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조금씩 선선한 바람이 부는 걸 보면서 어느새 가을이라는 말을 떠올리게 되네요. 가을이 오는 걸 실감할 만한 일이 또 있습니다. 지난 4월이었죠.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에서 남북정상은 올 가을에 평양에서 정상회담을 갖자고 약속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달 말 평양에서 세 번째 남북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라는 소식이 들립니다. 오늘 고위급 회담에서 일정이 확정된다는데요. 시원한 가을을 재촉하는 반가운 소식이 들려오길 기대하면서 월요일 아침 김현정의 뉴스쇼 출발합니다. 뉴스쇼가 주목한 오늘의 포인트, 김정훈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첫 번째 포인트는 뭔가요? 네, 평양 만남을 위한 남북 고위급 회담입니다. 남과 북이 오늘 판문점에서 고위급 회담 여는 거죠? 네, 우리 측의 조명균 통일부 장관 그리고 북 측의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하는 회의인데 문재인, 김정은 두 정상의 세 번째 만남을 위한 일정과 장소를 협의하는 자리입니다. 앞선 4.27 정상회담에서 가을에 평양에서 회담을 이어간다고 약속한 바가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장소는 일단 평양이 유력하고요. 시점은 이달 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싶네요.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고위급 회담에서 정상회담 시기, 장소, 방북단 규모 등이 합의되길 기대한다면서 근거 없이 말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야기 들어보니까 뭐 시기나 장소뿐만 아니라 정상회담 의제까지 이미 상당 부분 의견 접근이 이루어졌다. 뭐 이런 느낌으로 들리네요. 네. 그러니까 정상 간 일단 만나자 이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최근 북미 간 비핵화 논의가 답답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또 국내에서는 북한산 석탄 반입으로 대북 제재 구멍이 뚫렸다 이런 주장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이 세 번째 남북 정상회담 또 그 준비 과정이 이런 경색 국면의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 만큼 더 신중하게 준비를 잘 해야 될 것 같고요. 이제 다음 포인트는요? 네. 송인배 조사 백원우 소환도 초읽기입니다. 드루킹 특검 얘기네요. 네. 송인배 청와대 정무비서관이 허익범 특별검사팀에 소환돼서 13시간이 넘는 조사를 받고 어젯밤에 귀가를 했습니다. 네. 송 비서관은 드루킹 김동원 씨를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소개를 해준 인물이고요. 청와대 자체 조사에서 그는 대선 전에 드루킹 4번 만나서 간담회 참석 명목으로 2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 바도 있죠. 특검은 조만간 백원우 청와대 민정비서관도 소환을 방침인데 백 비서관 드루킹이 오사카 총영사로 추천했던 도모 변호사를 면담한 적이 있거든요. 그 경위를 추궁할 계획입니다. 네, 마지막 포인트 짧게 보죠. 특활비 폐지를 위한 최종 논의입니다. 이게 눈먼 돈 같다는 이야기 들었잖아요. 네. 결국 폐지로 가는 건가요? 네. 원래는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폐지가 아닌 양성화 그러니까 영수증 처리를 해서 사용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는데 이 비판 여론이 높아지니까 폐지로 방향을 돌린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문희상 국회의장과 민주당, 한국당,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주례회동을 하는데요. 이 자리에서 최종 결론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고요. 다만 어쩔 수 없이 소요되는 비용도 있다는 주장도 있어서 특활비는 폐지하 업무 추진비를 일부 증액하는 방안까지 함께 논의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네요. 네, 여기까지 포인트 뉴스 김정훈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주평화당 당대표의 기호 3번 정동영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네, 민주평화당의 새 당대표로 정동영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네 분의 최고위원과 함께 손잡고 민주평화당을 살려낼 것입니다. 네, 지난주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가 새로 선출됐죠. 네, 이것저것 다니면서 활발한 행보를 보였지만 또 당 안팎 상황을 보면 또 고민도 많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이곳에 직접 나왔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이른 아침에 직접 나오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하필 오늘 김현정 앵커의 휴가입니다. 저는 김현정 씨가 남자로 바뀐 줄 알았어요. 약간 좀 서운하실 것 같은데 그래도 제가 잘 모시겠습니다. 네. 우선 그 대표 취임하자마자 일주일 동안 전국 누비면서 다양한 사람들 만나보셨잖아요.
그렇죠? 뭘 느끼셨는지 소감부터 한번 간단히 듣고 시작할까 싶습니다. 아직도 어렵고 아픈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촛불혁명 전에야 이명박 박근혜 정권이니까 네. 그랬다고 하지만 이제 정부도 바뀌고 세상이 바뀌었는데 아직도 하소연할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것이 좀 안타깝고요. 네. 그 점에서 민주평화당이 또 할 일이 많다는 것이 그런 어떤 점에서는 또 그런 의미도 있었습니다. 뭐 쌍용차 해직자 분향소도 갔다 오셨고 예. 또 한진중공업 전교조 농성장 등등 다녀오셨잖아요. 예를 들면 전교조 저 지금 조창익 위원장께서 오늘 23, 거의 30일 되는데요. 네. 단식 농성을 이어가는데 사실은 정부가 직권으로 그 법의 노조 처분을 취소하면은 되는 겁니다. 또 고용노동부의 적폐청산위원회에서 권고한 사항이기도 하거든요. 네. 또 쌍용차 문제 해고자 120명 문제도 있지만 당장 할 수 있는 것은 경찰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24억. 이거는 원래 2009년 8월 5일 날 쌍용을 과잉 진압하면서 거기에 인권 탄압이라든지 정부의 공권력의 폭력성이라든지 이런 걸 보게 되면 경찰이 손해배상 청구할 지금 그런 입장이 아니고 이건 세계적으로도 네. 유례가 없는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거 할 수 있는데 안 하고 있는 것은 좀 안타깝죠. 그렇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좌클릭 이야기가 나와요. 특히 이제 당대표 수락연설 하실 때도 돈 없고 의지 않고 넘는 약자 편에 서라고 정동영에게 기회를 준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그 진보 노선을 취하려는 그런 이유가 뭔지 좀 궁금하네요. 왼쪽 오른쪽 개념은요. 촛불혁명 네. 이전의 낡은 얘기고 아. 또 남북 대결 냉전 증오 시대의 낡은 개념입니다. 이제 삶의 정치를 해야 합니다. 밥의 정치. 밥의 정치. 땀 흘려서 열심히 일하면 돈 걱정 없이 중산층의 삶을 살 수 있는 나라. 네. 그런 나라들 많이 있잖아요. 독일 같으면은 국민 100명 가운데 90명이 자신을 중산층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한국에서도 무너진 중산층을 복원하기 위해서는 지금 힘없고 고통받는 자영업자, 농민, 중소기업, 비정규직, 청년 실업자 그분들의 손을 잡고 일으켜 세워줘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 아래로 내려가자는 겁니다. 네. 그런데 취지는 좋습니다. 근데 당내 반발이 좀 보여요. 이제 특히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좀 직접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나친 좌클릭이다. 토론이 필요하다. 독주하면 안 된다. 이런 말까지 했는데요. 뭐 이런 당내 반발 예상하셨나요? 이 보이는 라디오니까 제가 뭐라 이게 당의 강령집이에요. 정강정책. 네. 근데 나라의 가장 중요한 문서가 헌법이라면 그렇죠. 당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 문서는 강령입니다. 네. 이 강령에 보면요. 지금 밑줄까지 네? 치면서 공부하셨네요. 계속. 야. 강령에 보면 네네. 제가 한 줄만 읽어볼게요. 네. 읽어주시죠. 불공정한 경제구조를 개혁하는 경제민주화를 추진한다. 재벌개혁과 기득권자 중심의 시장경제 질서를 공정하게 개혁한다. 성장의 과실을 재벌과 대기업 소수의 부유층이 독점하지 않고 일하는 모든 국민들이 제대로 보장받는 경제민주화가 우리 당의 목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제가 하는 일이 지금 강령의 실천입니다. 이것을 좌클릭 뭐 우클릭 얘기하는 것은 강령 위반에 해당되는 거죠. 아, 강령 위반이다. 하여튼 당내의 어떤 반발 기류를 잘 설득하셔서 결국은 그 원하시는 그런 방향으로 한번 장을 잘 이끌어 주시기를 좀 기대하겠고요. 좀 불편할 수 있는 이야기를 좀 해도 되지 않을까? 해야 되지 않을까? 아, 그렇죠. 네, 싶은데요. 네. 네. 지금 새 대표로 선출되고 또 광폭 행보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뭐 아직 일주일밖에 안 지났으니까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 당 지지율은 원내 정당 가운데서 여전히 꼴찌예요. 혹시 원인 분석 해보셨습니까? 이게 이제 당을 살리고 죽이는 거지요. 야당은 지지율에 살고 지지율에 죽는 겁니다. 그런데 네. 물이 몇 도에 끓는지 잘 아시잖아요. 뭐 100도시죠. 100도지요. 네. 그러니까 임계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아마 60, 70도 정도는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과정에 있다? 이제 임계점에 이르면 물은 끓기 시작할 것이고 네. 민주평화당이 뭘 하는 당인가? 무엇을 하려는 당인가, 누구를 대변하는가 네. 하는 것이 국민들 가슴 속에 전달되기까지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당 지지율을 올리기 위한 정동영만의 묘수 뭐 이런 게 좀 있을까요? 저는 세 가지 방향으로 가려고 합니다. 세 가지 하나는 개성공단이고요. 하나는 네. 선거제도 개혁이고 네. 정치는 선거제도 개혁이고 네. 평화는 개성공단이고
또 하나 민생 문제는 백년가계특별법입니다. 백년가계특별법. 예. 네. 100년 전에요. 어, 네. 식민 저 제국주의 일본 시절에 네. 일본이 세입자 임차인의 권리를 임대인의 권리와 대등하다고 보장하는 차지법 차가법을 만들었어요. 네. 그리고요 100년 전에 우리 조선에서 당시 평양에서 물산장려운동이라고 교과서에서 배우셨죠. 네네. 네, 물산장려운동. 그게 뭐냐면요. 임대료 인하운동입니다. 어. 우리 저 선조들이 우리 할아버지들이 이 차가인 동맹 차가인 세든 사람이죠. 그러니까 집을 빌린 사람 동맹. 집주인은 일본 사람이에요. 건물주가. 세든 사람은 조선 사람이에요. 네. 우리 조선 사람에게도 일본 내에서 적용하는 차지차가법을 적용해라 하는 그런 운동을 100년 전에 벌였는데요. 아직도 우리는 너무 재산권자 보호하는 법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 있지만은 굉장히 부실하고 한계가 있어요. 이걸 5년에서 10년으로 늘려봤자 지금 9년 10년 장사하는 분들은 내일 모레라도 당장 집주인이 10년 됐으니 나가라 그러면 권리금이고 인테리어 비용이고 10원 한 장 못 건지고 그냥 쫓겨날 판이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면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마음 편하게 마음 놓고 장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 줄 수 있는 것이 보장하는 네. 것이 국가의 역할이다. 국가가 네. 안 하니까 민주평화당이 나서서 백년가계특별법을 네. 만들어야 제2의 궁중족발 사건도 막고 용산 참사에 대한 근본적인 처방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신 게 선거제도 개편이에요. 예. 근데 이 선거제도 개편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과 통화했다 뭐 이런 보도도 있었어요. 예. 그래서 혹시 이 선거제도 개편을 고리로 해서 민주당과의 어떤 뭐 연정 협치 또는 뭐 정책 공조 아니면 더 나아가서 합당까지 이런 전망도 있습니다. 선거제도 개혁이 대전제가 된다면 저는 100% 뭐든지 다 협조하고 들어줄 생각입니다. 그럼 반대로 선거제도 개편이 포함되지 않는다면 민주당과의 합당은 고려사항이 아닌가요? 합당은요. 이 강령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강령 1조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네. 다당제 민주주의예요. 아. 다당제 민주주의가 강령 1조인데 네. 그 역시 강령 위반이죠. 일단 민주평화당의 존재감을 만들고 선자강론이죠. 그리고 그 힘을 가지고 선거제도 개혁을 통해서 정치인의 이익에 복무하는 정치가 아니라 네.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정치가 되도록 하는 것. 이것이 이 시대 민주평화당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봉사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국민의 이익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이제 국회 내에서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목소리를 내고 좀 더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결국 교섭단체 지위를 회복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교섭단체를 만들려고 하는 최대 목표는 이 교섭력을 가지고 네. 선거제도 개혁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국회 앞에 전국의 흑염소 농가 대표들이 몰려오셨어요. 수백 명이 전라도에서 경상도에서 충청도에서 강원도에서 다 오셨는데 네. 제가 그 집회 장소에 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나라의 주인이 누굽니까? 그랬더니 아 우리요. 근데 어떻게 네. 나라의 주인들께서 국회 안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울타리 밖에서 이렇게 구호만 외쳐서야 되겠습니까? 근본적인 해법은 여러분들께서 국회의원에게 정당에 사정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직접 농민당을 만들어서 농민이 직접 입법자로 저 국회에 들어가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 아닙니까? 저랑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환호성을 울려요. 그래서 제가 지금 선거제도 개혁에 앞장서고 있으니 저랑 연대하시지 않겠습니까? 해서 지금 선거제도 개혁의 제1호 연대단체가 전국의 흑염소 농가 대책위원회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현실적으로 보자면 이게 교섭단체의 지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지금 의석수가 부족하잖아요. 한 석만 이제 들어가면 네. 교섭단체는 복원되는 건데요. 혹시 같은 당에 있었던 호남의 그 무소속 의원들 있잖아요. 예. 혹시 뭐 접촉을 좀 해보셨나요? 지금 노력 중입니다. 아,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시면. 네네. 아마 정기국회 전에는 결론이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분들이 그동안 민주당 입당을 타진했다 이런 이야기가 사실 들렸거든요. 민주당도 거기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영입에 대해서 민주당도 예, 부정적이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민주당과 좀 영입 경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느낌도 있는데요. 경쟁은 아니고요. 아 경쟁이 그러니까, 아닌가요? 예, 네. 민주당에서는 부담스러워한다고 아, 들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사실 저 예전에 그 TV에서도 많이 뵙고 또 정치활동 시작하시고 이제 정풍운동 주도하던 또 소장파 의원 시절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런데 좀 세월이 많이 흐른 것 같아요.
예. 어디선가 또 이제 올드보이라는 말도 하고 있고요. 사실 좀 베테랑 정치인이 됐습니다. 이제 민주평화당의 성공과 별개로 또는 그와 함께 이제 정치인 정동영 개인의 남은 목표는 뭔가요? 저는 정치 시작해서부터 정치 개혁이 제가 스스로에게 부여한 소명이었습니다. 네. 자, 지금 선거제도 개혁은요. 평화민주당의 김대중 총재가 20년 전에 목숨을 건 단식으로 지방자치제를 관철했습니다. 네. 김대중 총재의 그런 단식투쟁이 없었으면은 지방자치는 아직 없지요. 통일 이후에 실시한다고 되어 있었으니까요. 그렇죠. 그렇죠. 네. 자, 이제 선거제도를 개혁하는 것은 주권자인 국민이 준 표만큼 국회의원 숫자를 할당하라는 거거든요. 네. 너무도 당연합니다. 오죽했으면 선거관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015년 2월에 선거제도를 비례성을 기준으로 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바꿔라라고 국회에다가 제출했겠습니까? 적어도 중앙선관위보다는 정치가 앞서야 되는 것 아닐까요? 그렇죠. 그리고 아까 말씀처럼 문재인 대통령은 당 대표 시절에 선거제도 개혁이 당론이었어요. 당론으로 만들었어요. 네. 후보 시절에는 공약이었어요. 그리고 당선 후에는 중점 국정과제였어요. 지난 4월에 국회에다가 개헌안을 낼 때는 뭐라고 말씀했느냐. 선거제도 개혁에 여야가 합의하면 분권형 권력 구조를 양보하겠다고까지 말씀했어요. 제가 지난주에 축하 전화 주셨길래 부탁이 있습니다. 네. 선거제도 개혁에 힘을 실어 주십시오. 선거제도 개혁은 문 대통령의 철학 아닙니까? 선거제도 개혁을 이루고 판문점 선언을 실천하면 문 대통령께서는 역사에 남는 기록되는 대통령이 될 겁니다.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선거제도에 힘을 실어주십시오. 더불어민주당의 주마가편 채찍질을 좀 해주십시오라는 부탁을 드렸고 그때 분명히 문재인 대통령도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의지를 저에게 네. 말씀한 바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청취자 문자 하나 소개할까요? 네, 3682님 정 대표님 비전 참 좋습니다. 분열이 아닌 타협의 정치 잘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라는 문자 보내주셨고요. 선거제도 개혁을 통한 정치 개혁이 개인의 목표다. 라고 하는 말씀 저도 굉장히 좀 인상 깊게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평화민주당 정동영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 네, 김성환의 행간 오늘도 김성환 평론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행간은 뭔가요? 아름다운 풍광을 자랑하던 제주 비자림로 이 도로 확장 공사를 위해 처참하게 훼손된 모습이 공개되면서 지금 논란이죠. 네. 어제 시민들이 나서서 공사 중단을 촉구하는 시위까지 사실은 벌였는데요. 네. 그런가 하면 성산읍 이장협의회 경제단체 대표들은 계획대로 공사를 해야 한다 이렇게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제주 비자림로 훼손 찬반 논란 이 뉴스의 행간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그럼 지금 도로 공사는 중단된 상태인가요? 네, 일시 중단된 상태입니다. 일시 중단. 예. 네. 그렇지만 이미 뭐 삼나무 900여 그루가 잘려 나간 상태고요. 계획대로 3km 구간의 도로를 4차선으로 확장을 한다면 1500그루를 더 베어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뭐 제주도는 매년 증가하는 관광객과 성산읍 지역 농수산물 수송을 위해서 도로 확장은 불가피하다 이런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요. 환경훼손 우려에 대해서는 삼나무 훼손을 최소화하라는 영산강 유역 환경청 의견을 받아들여서 일부 노선을 조정했고 훼손되는 구간은 편백나무를 다시 식재를 해서 도로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 제주 비자림로 환경훼손 논란 이 뉴스에는 어떤 행간이 있나요? 첫 번째 행간은 네. 전선이 점점 확대되고 있다입니다. 확대된다? 예. 네. 그러니까 비자림로 도로 확장 공사 처음에는 환경훼손 논란에서부터 시작이 됐잖아요. 네. 전선이 하나였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무분별한 삼나무 벌채에 반대하는 환경 보전을 주장하는 측하고 도로 정체로 생업에 지장이 있다는 성산업 주민들 서로 이해관계가 좀 부딪혔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이 점점 달라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비자림로 논란이 제2 공항 건설 찬반 문제로 지금 불똥이 튀고 있다는 겁니다. 아, 공항. 네. 어제 제주 제2공항 반대 범도민 행동이 성명서를 발표했는데요. 네. 비자림로 확포장 공사는 제2공항 개발의 서막일 뿐이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아. 이게 왜냐하면은
제주도가 이 제주시와 제2공항을 연결하는 14.7km 구간의 도로를 확장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비자림로가 그 구간에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비자림로에서 제2공항 찬반 논란이 가세가 되면서 점점 반발 여론이 확대되고 있고요. 문제가 복잡하게 꼬여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자림도 하나를 지금 뭐 훼손하느냐 마느냐 뭐 이런 문제를 떠나서 제2공항을 건설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까지 얘기가 진척이 되면서 문제를 풀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비자림도 도로 확장 논란이 점점 꼬여가는 그런 그렇죠. 상황이네요. 맞습니다. 네, 그렇다면 또 어떤 행간이 있을까요? 두 번째 행간은 인구 증가의 악순환에 빠졌다입니다. 인구 증가요? 네. 이 비자림 논란은 제주시가 안고 있는 문제의 극히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비자림로 교통량이 증가했다는 얘기는 차량이 그만큼 많이 늘어났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제주의 차량이 그만큼 늘었다는 것은 누군가 사람이 자꾸 차를 몰고 다닌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인구 증가 문제하고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제주도가 최근 10년 동안 인구가 거의 폭발적으로 증가했거든요. 맞습니다. 인구가 매년 10% 이상 증가해서 최근 5년 사이에만 7만 명이 늘어났습니다. 엄청 늘었네요. 지금 68만 네. 명을 육박하고 있는데요. 또 무사증제도 시행 이후에 관광객도 엄청나게 늘었어요. 네. 5년 사이에 500만 명이 늘어서 작년에만 1,350만 명이 넘게 제주도를 방문했거든요. 네. 이건 제주 인구의 28배가 넘는 그런 인구입니다. 야, 이렇게 이 28배라는 걸 보니까 확 와닿네요. 네. 느낌이. 예.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이 제주도에 들어가서 이 사람들이 움직이려고 하니까 당연히 도로가 비좁을 수밖에 없고요. 이 사람들이 제주도에 가서 아무것도 안 먹고 안 쓰나요? 다시 쓰레기 나오거나 네. 하수를 배출하거나 이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관광객들은 더욱 그렇죠. 그러니까 한꺼번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그 쓰레기를 처리할 능력을 이미 훨씬 초과해버렸어요. 쓰레기를 어디 처리할 방법이 없어요. 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먹는 물도 지금 그 하수관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상수도까지 다 부족한 상황이에요. 이런 문제에 지금 제주도가 봉착해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비자림로를 만들겠다. 뭐 제2공항을 들어오는 사람이 많으니까 공항을 더 하나 짓겠다. 네. 이런 문제로 번지면서 이게 점점점 사회적인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럼 이제 마지막 행간 뭐가 있을까요? 마지막 세 번째 행간은 어렵고 먼 길을 돌아가는 지혜가 필요하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도로가 막히잖아요. 그러면 도로를 넓히는 게 제일 쉬운 일이죠. 그렇죠. 예, 가장 간단하죠. 예. 네. 근데 도로가 막히면은 차량을 줄이는 방법은 없을까요? 차량 운행량을 줄인다. 예. 제주도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제주도에 들어가서 렌터카를 타고 다녀요. 저도 제주도 갈 때 그렇게 해요. 예. 네. 그럼 차량이 많이 늘어나서 문제가 심각하고 도로가 정체되고 막 도심이 막 불법 차량으로 아주 몸살을 앓고 있다 그러면. 그러면 관광객들을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네. 유도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대중교통. 서울시가 네. 서울시 중심 사대문 안쪽을 지금 도로 다이어트하고 있잖아요. 네. 차량은 점점 늘지만 왜 다이어트합니까? 차 몰고 들어오지 마세요. 대중교통 이용하세요. 그러면 네. 모든 사람이 행복해집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주도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어떤 대책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그냥 사람 늘어나니까 공항 하나 더 짓고 네. 사람들 늘어나고 차량이 많아지니까 도로 한 4차선으로 확 늘리고 이것도 모자라서 8차선으로 늘리고 이런 네. 방식들을 선택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주도가 제주도인 이유는 아름다운 섬이기 때문이죠. 많은 그렇죠. 사람들이 그래서 방문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걸 다 훼손해가면서 그걸 다 도로공사를 하고 건설공사만 매진한다 그러면 나중에 가면 제주도가 다 훼손되고 난 다음에 가려고 하는 사람이 없겠죠. 강선전님께서 이런 문자 보내주셨네요. 10년 뒤 제주가 보라카이처럼 되는 거 아닌지 걱정이다. 그런 얘기 많이 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냥 제주도를 막 한 6개월 동안 아무도 못 들어가게 막아야 되는 상황이 올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일 오기 전에 좀 좋은 해결책이 나오기를 바라겠고요. 네, 오늘 행간 잘 들었습니다. 김성아 씨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문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412님, 제주도 훼손은 비자림 훼손이 시작이라고 본다 라는 말씀 주셨고요. 또 5699님은요. 제주도 갈 때마다 비자림, 사련이숲 자주 다녔는데 가슴 아프다 이런 말씀 해주셨습니다. 또 임교수님께서는요. 김현정의 그 추가 간다 봅니다. 듣던 목소리 아니라 깜짝 놀랐다 라고 했는데요. 저는 목요일마다 인사드리던 그 손소 변호사고요. 제가 내일까지 대신 진행을 맡고 있습니다. 2부에서 오겠습니다.
네, 김현정의 뉴스쇼 2부 출발합니다. 우리 모두 내고 있는 국민연금. 이 국민연금 기금의 고갈 예상 시점이 더 앞당겨질 거로 예상되면서요. 이 정부가 납부액은 인상하고 수급 연령은 이제 더 뒤로 미루는 그런 개편안을 검토하고 있죠. 이런 소식이 알려지자 주말 사이 여론이 크게 들끓었습니다. 매달 세금 비슷하게 내고 있는 국민연금인데 이거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할 거면 차라리 폐지하라 이런 청원까지 나오는 상황인데요. 국민연금 개편 과연 필요한지 찬반 입장 차례로 들어보겠습니다. 또 이택수의 여론 시간에는요.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의 이택수 대표 모시고 한 주간을 여는 최신 여론조사 소개해드리고요. 아,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부터 아시안게임이 열립니다. 뭐 축구, 야구, 농구 이런 유명 아주 뭐 인기 있는 종목뿐만 아니라 패러글라이딩, 카바디 그리고 e스포츠라고 부르는 컴퓨터 게임 종목까지 새로 생겼습니다. 이런 이색 종목들 눈에 띄는데요. 오늘 화제 인터뷰 시간에서 아시안게임 이모저모 미리 들여다보겠습니다. 50원의 단문, 100원의 장문, 유료문자 샵 1212, 카카오톡 레인보우, 그리고 유튜브 라이브까지 열어놓고 출발합니다. 주말 사이 가장 뜨거웠던 뉴스, 바로 국민연금 개편 논란이었죠. 국민연금 기금 고갈 예상 시점이 2060년에서 2057년으로 3년 앞당겨졌다. 그에 따른 대책으로 매달 내는 납부액은 올리면서 납부연령 상한선도 함께 늦추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진 건데요. 쉽게 말해서 나가는 돈은 늘어나고 돈 받는 시기는 뒤로 늦춰지는 거죠. 불만 여론이 상당했습니다. 그러자 어제 긴급히 복지부 장관이 직접 나섰는데요. 확정된 게 아니고 자문안에 불과하다. 이렇게 진화를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논란은 계속된 걸로 보이는데요. 이 문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양측의 의견을 듣고 판단해 보겠습니다. 우선 지금 논란되고 있는 국민연금 개편안 자문기구에 참여하고 계신 분을 모셨는데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윤성명 연구위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연구위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윤 의원님은 그럼 국민연금 개편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입장이시네요? 예, 저는 뭐 평소부터 뭐 그런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 한 20년 동안 계속해서 뭐 지속 가능한 쪽으로 제도를 좀 고쳐 가야 된다고 주장하는 편에 있습니다. 5년에 한 번씩 이 재정 상태를 점검하고 있잖아요. 네. 네, 최근에 점검해 보니까 이 기금 고갈 예상 시점이 기존 예상보다도 3년 더 앞당겨졌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그냥 그대로 가면 2057년에 그때는 국민연금 지급할 돈이 한 푼도 안 남는다. 이런 이야기죠.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오해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아, 그런가요? 지금 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를 안 한 상태에서 제가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네. 우리가 고갈만 된다면 지금이 소진이 된다 그러면 이제 이게 당장 무슨 큰 난리가 난 것처럼 논의가 되는데, 네.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국민연금 재정 상태가 좋지 않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서둘러서 적당한 대책을 마련하는 메시지 정도로 이걸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시간이 많이 남아있으니까 그동안에 우리가 적절한 어떤 수단을 마련하면서 이 제도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속 가능하게 이제 손을 보라는 어떤 징표, 어떤 메시지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은데 고갈이 된다 그러면 이건 아무것도 못 받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이제 굉장히 증폭이 되다 보니까 이 문제가 더 이렇게 논란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어찌되었든 고갈 시점은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거고 또 그에 대해서 대책도 세워야 할 텐데 그렇다면 윤 의원님께서는 어떤 방식으로 개편을 하는 게 바람직하시다고 보시는 건지요? 우리가 흔히 국민연금이 용돈 수준 아니야. 뭐 받는 연금은 얼마 안 되잖아. 이런 식의 불만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런 관점에서 연금 받는 액수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이제 논란들이 있고 또 국제 비유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네. 부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국제 비교도 이루어지지 않고 논의가 별로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보험료 수준이 9%, 지난 20년 동안 9%를 부담하고 있는데 OECD 회원국들의 평균 보험료 부담 액수가 18% 정도입니다. 네. 우리의 두 배 정도죠. 그런데 그들은 우리보다 훨씬 국민연금을 많이 지급하는 거 아니냐 또 이렇게 반론을 제기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들 나라가 제공하는 국민연금의 급여 수준은 뭐 이론적인 소득 대체율이긴 하지만 40.6%입니다. 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올해 기준으로 45%를 지급하고 있거든요. 비교를 해보면 우리가 이제 굉장히 보험료 부담 수준이 낮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뭐 이런 걸 저희가 이제 중립적으로 받아들인다 그러면
언제 얼만큼 올리냐의 문제일 뿐 보험료 인상은 이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거죠. 아, 불가피하다. 그러면 지금 OECD 평균이 18%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나라도 그 정도 수준으로 올릴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국민연금 재정 상태를 건전하게 유지하는 방법에는 보험료를 인상하는 수단도 있지만 또 다양한 다른 수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보험료 인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고통을 많이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정책 혼합을 통해서 보험료 부담은 좀 최소화하는 쪽으로 많은 이제 또 저 연구 노력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인상은 불가피하지만 인상 폭, 인상 시기에 대해서는 좀 논의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으로 들리는데요. 네. 그럼 두 번째 또 다른 문제도 있습니다. 바로 의무 가입 연령인데요. 이게 지금은 18세부터 60세까지 내는 거잖아요. 그런데 네, 그렇습니다. 이거를 60세를 65세로 바꾸자. 지금 문제되는 게 정년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정년 퇴직이 60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네. 60세에 퇴직은 하는데 65세까지 연금 보험료를 납부해라 라고 하면 그럼 소득이 없는 5년 동안 더 연금 보험료 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금 불만이 나오는 거죠. 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하기도 전에 이제 이게 뉴스들이 흘러나가면서 이런 오해가 생긴 것 같은데요. 아, 네. 근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크게 걱정할 게 없는 게요. 네. 지금 국민연금에서는 지금도 납부 예외 제도라는 제도가 있어요. 네. 소득이 없거나 실직하고 뭐 사업 실패를 하고 이래서 뭐 보험료를 낼 수가 없으면 보험료 납부를 면제해 주는 제도가 있거든요. 아. 그래서 의무 가입 연령은 65세 미만까지 설령 올리더라도 네. 소득이 없고 직장이 없으면 보험료를 안 내면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가입 연령을 상향 조정하게 되면 국민연금 기금 소진 고갈 시점 논란이 많은 기금 소진 시점이 1년 정도 앞당겨집니다. 아. 그러다 보니까 여태까지 정책 당국에서는 필요성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가입 연령 상향 조정하는 데서 굉장히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네. 이번에 왜 이런 논의를 하냐면 네. 지금 뭐 우리가 노동시장에 진출한 연령이 굉장히 늦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실질 우리나라의 퇴직 연령, 은퇴 연령이 70세 초반으로 이제 보고가 되고 있어요. 알려지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소득이 좀 있으면 가입기간을 더 확대하면 가입한 만큼 국민연금을 더 지급하기 때문에 고령사회에서 연금소득을 더 확보할 수 있도록 해주자. 또 가입 연령하고 수급 연령을 좀 일치시켜주자. 이런 취지에서 이 그 굉장히 이제 좋은 취지에서 지금 논의가 되는 이 부분이 특히 국민 여러분들한테는 가장 그 아주 분노감을 일으키는 걸로 네. 잘못 지금 알려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또 하나 궁금한 게 지금 말씀하신 그런 그 개편안이 결국은 전부 다 국민들의 부담을 좀 증가시키는 그런 방안으로 보이는데 원래 이제 국민연금 제도의 취지 자체가 이제 국민들이 연금 보험료를 일부 내고 또 거기서 부족한 부분은 국가가 채워주는 거 아니냐. 그런데 결국은 국민들이 내는 돈을 좀 늘려서 이렇게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방법. 이런 방법밖에 지금 없는 것 같아요. 뭐 우리나라에서 이제 굉장히 그 정치적 사회적 영향이 큰 1차 베이비붐 세대가 1955년부터 63년 사이에 태어난 세대인데요. 네. 이때 소위 말하는 58년 개띠는 한 해 출생한 출생아 수가 100만 명에 달합니다. 아, 예. 근데 작년에 우리 신생아 출산 수가 37만 5천 명이고요. 아, 많이 줄었네요. 올해는 상황이 더 심하게 한 30만 명 정도가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 미래에는 30만 명이 80만 명, 100만 명을 먹이 살려야 되는 사회적으로 그런 상황이 온다는 거죠. 네. 또 이런 상황에서 뭐 이게 국가가 이게 좀 책임지고 보조해 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접근했다가는 뭐 아무 영어도 모르고 태어나 미래 세대는 이거 어쩌란 말이냐 이거죠. 그러니까 후세대 부양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지다 보니까 이제 뭐 다른 여러 가지 대안도 있지만 좀 지금보다는 납부액을 좀 더 좀 늘리는 쪽으로 좀 고통 분담할 필요는 있다는 뭐 이런 시각이 이제 대두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적립식이냐 부가식이냐 이런 논란까지 나오는 것 같은데요. 지금 개편안이 여러 가지 논의되고 있잖아요. 이 개편안이 실제로 도입돼서 시행되려면 이제 앞으로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좀 궁금합니다. 예, 일단 저 논란이 지금 많은 이 안 자체가 보건복지부 장관 자문기구인 국민연금제도발전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네, 자문. 그러니까 네. 일단 이 논의 내용에 대한 공청회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17일에 개최될, 이번 주 금요일에 개최될 예정인데요. 네. 여기서 나오는 내용을 바탕으로 복지부가 9월에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이라는 걸 만들어서 네. 국무회의에 이제 상정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 정부는 10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을 해야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국회 제출하면 그때부터 정부가 제출한 이 법안이 타당하냐 타당하지 않느냐 논란을 거쳐서 이제 최종 입법화 과정까지 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 갈 길이 이제 굉장히 좀 많다고 볼 수 있죠. 네.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 정치적 판단은 각종 최소화하면서 제도 개편 불가피성을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릴 그런 어떤 노력도 많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윤성명 연구원이었는데요. 이어서 반대편 이야기도 들어야겠죠? 네, 한국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 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앞선 내용 들으셨죠?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되기 전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어쩔 수 없다. 불가피하다. 이런 주장이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사실 국민연금의 가장 큰 문제는 1,000원 정도 내면은 한 2,000원 정도 주는 걸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계속 그 기금이 고갈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상태에서는 받는 연금액을 줄이거나 그리고 보험료를 올리거나 안 그러면 네. 수급 납부 기간을 늘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땜질식으로 우리가 계획을 하게 되면은 계속해서 또다시 계획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계획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9% 보험료에서도 800만 명 지역가입자 중에서 절반이 납부예로 돼 있고 네. 1년 이상 체납하시는 분도 100만 명이 넘습니다. 네. 그리고 비정규직 중에서 수백만 명이 국민연금 보험료 부담 때문에 지금 가입을 못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상태에서 보험료를 더 올리게 되면은 사실 체납자들이 훨씬 더 많이 증가하게 됩니다. 지금 땜질식 처방 또 근본적 개혁 말씀하셨는데 지금 납세자연맹은 그렇다면 국민연금 제도 현행 제도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입장인데 그렇다면 도대체 그 근본적인 문제가 뭐라고 보시는 건가요? 현재 사실 1,000원 정도 내면 한 2,000원 정도 주는 걸로 설계됐는데 그게 문제다? 예, 그것이 경제 성장이 뭐 좋을 때나 출산율이 높거나 고용률이 우리가 높을 때는 가능합니다. 네. 그런데 현재 21세기에는 이건 지속 가능하지 않다라는 네. 거고 오히려 사실 우리나라가 지금 기금이 적어서가 아니고 많아서 경제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많아서 문제다. 그렇죠. 지금 630조가 쌓여져 있는데 네네. GDP의 36%입니다. 이렇게 우리나라처럼 기금을 많이 쌓아놓고 있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독일이든 뭐 프랑스든 이런 유럽 국가 같은 경우는 기금 규모가 거의 없습니다. 기금 말씀하셨어요. 사실 그동안 많은 그 전문가들이 이 기금이 고갈될까 봐 걱정을 하고 고민했잖아요. 그런데 이 회장님 이야기처럼 이 기금이 너무 많다. 이걸 오히려 줄여야 한다라고 하면 이 문제가 오히려 더 심각해지는 거 아닙니까? 공적보험의 기금이라는 것은 책임준비금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쌓아놓을 필요가 없다. 즉 우리가 기금을 아무리 많이 쌓아놓는다고 해도 노후가 보장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 굉장히 흥미로운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럼 뭐 그때 거치는 만큼만 지급하자 이런 말씀인가요? 현재 우리나라는 정립적 우리가 국민연금을 제도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네. 바로 부가 방식으로 그렇게 가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납세연맹은 현재 국민연금 보험료를 올리는 게 아니고 한 네. 3분의 1 정도 낮추어서 그 낮춘 금액을 사회보장세로 만들어서 오히려 기초연금을 강화하게 되면은 국가적으로 크게 이제 이롭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국민연금 제도를 그대로 두면은 공무원연금은 300만 원 대기업이나 정규직 노동자들은 150만 원, 비정규직 노동자는 한 3천만 원 받게 됩니다. 즉 사회보험이 이렇게 빈부격차를 노후 빈곤을 악화시키는 이런 제도를 계속 두게 되면은 국가 경제가 혼란스러워지게 되는 겁니다. 이게 국민연금 보험료를 이제 대폭 낮추고 대신 기초연금을 강화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회보험료는 가난한 사람한테 오히려 더 많이 줘야죠.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방향으로 보면은 국민연금을 축소를 하고 기초연금을 강화하는 것이 현재 경제 여건 하에서 순리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잘 진행되면 좋겠습니다만 기초연금의 강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게 국민연금을 통해서 지급받는 게 이게 적어진다. 그냥 용돈 수준에 그냥 푼돈이면은 연금제도 운영 하나마나 한 거 아니냐 이런 또 지적도 가능하겠어요.
저희 국민연금제도가 지금 소득 대체율이 40%입니다. 네. 그 40%는 선진국에 비해서는 낮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용적연금이냐? 가입기간이 적기 때문입니다. 또 40년 가입했을 때 소득 대체율이 40%인데 비정규직이나 네. 자영업자 같은 경우에는 평균 가입기간이 13년이기 때문에 용적연금이 되는 겁니다. 이 소득 대체율이라는 거는 이제 평균적으로 한 달에 받았던 그런 급여 액수에 비해서 거기에 비례해서 연금을 어느 정도 이제 수령할 수 있느냐 그 비율을 말하는 거죠? 그렇죠. 40년 가입할 때 40%를 두드려 돼 있는데 네. 실제 우리나라의 경제 환경 자체가 그렇게 40년을 가입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특히 그렇죠. 이제 비정규직 같은 경우에는 뭐 10년 정도 자영업자 같은 경우에도 한 10년 정도 부르하기 때문에 네. 30만 원 정도밖에 못 받는다는 겁니다. 아 그러면 이제 결국은 가입 기간에 따라서 수령액이 많이 뭐 좌우된다 이런 말씀이신데 네 그리고 또 그 한쪽에서는 결국 이 기금이 부족한 부분을 국가 재정을 통해서 메꾸자 이런 주장도 하고 있어요. 이러한 방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그건 국가 경제의 기본 원리를 모르는 사람이 그런 법안을 발의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국가가 연금을 약속한 연금을 주지 못하는 것은 법의 문제가 아니고 실제로 국가에 돈이 있는가 없는가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경제가 나빠지면은 아무리 천조, 이천조, 삼천조를 쌓아놓더라도 그 기금은 하루아침에 반토막이 됩니다. 그리스처럼 국가 부도 사태에 이르게 되면은 국가에 돈이 없습니다. 돈이 없으면은 약속한 연금이 100만 원을 50만 원 깎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 노인이 파산을 하게 된 거죠. 아. 국가 부도 상태가 오면은 연금은 바로 반토막이 되는 거죠. 국민이 노후라는 것은 국가 경제가 살아있는 한에서 보장이 되는 겁니다. 네. 그럼 일단 김 회장님께서도 이 국민연금 제도 자체를 폐지하자 이거 소용없다 뭐 이런 입장은 아니죠, 그렇죠? 현재 우리 납세연맹에서 옛날에는 이제 국민연금 폐지를 주장한 적도 있지만은 네. 현재 이게 정치적으로 현재 우리 국민연금이 시행된 지 오래됐기 때문에 우리가 그 폐지하기는 상당히 정치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소위된처럼 오히려 낸 거에 이자만 쳐서 주는 기여 방식으로 바꾸는 것이 네.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합니다. 현재는 우리가 1,000원을 내면 2,000원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면 현재와 같이 아이가 태어나지 않고 경제 성장이 안 좋은 상태에서는 이거는 지속 가능하지 않고 계속해서 땡질식 처방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위단처럼 낸 보험료에 국가가 정한 이자만 쳐서 주고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국가 재정이 허락하는 한에서 기초연금을 강화하는 것이 국가 전체적으로 맞다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연금 제도를 폐지할 수는 없으니 유지하면서 대신 기초연금 강화를 통해서 보강하자 뭐 이렇게 입장을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네, 이렇게 오늘 양쪽 이야기 들으셨습니다. 여러분들 생각 좀 정리됐는지 궁금한데요. 사실 이 국민연금이 이제 미래의 일이면서 동시에 지금 현재의 일이기도 합니다. 또 노년 세대와 청년 세대가 또 아주 깊숙이 얽혀있는 사안이거든요. 또 논란이 점점 커질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17일에 공청회가 열리니까요. 그 자리에서 좀 더 현실적인 이야기 논의가 이루어지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 만났습니다. 네, 한 주의 최신 여론조사 결과를 알아보는 시간이죠. 이택수의 여론. 이번 주 조사 결과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소개해 주실 분 오늘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의 이택수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이 여러 네. 가지 일을 하시는데 네. 그 중에 하나가 제천 국제 음악 영화제에서 네. 또 일하시잖아요. 네, 집행위원을 맡고 있습니다. 아, 네. 지금 영화제 기간 아닌가요? 맞습니다. 네. 지난 목요일부터. 아. 14일, 그러니까 내일까지 예, 진행이 되고요. 저는 개막식 날 네. 2박 3일 동안 다녀왔습니다. 근데 날씨가 너무 네. 더워서 네. 영화제에 뭐 차질은 없었나 걱정. 원래 제천 영화제는 이제 더위를 만끽하는 영화제인데 네. 비가 또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뭐 비가 한참 올 때는 한 26도까지 떨어지는 아주 시원한 원래 이제 예, 물 만난 영화 또 네. 바람난 영화 뭐 이런 표어도 있는데 네. 아주 그냥 시원한 비가 와서 네. 오시면은 음악과 영화를 한꺼번에 또 시원하게 즐길 수 있는
기간이 아직 내일까지 남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이태수 대표님이 네. 보람을 느낄 만한 일이 뭐 그 영화제뿐만 네. 아니라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이 시간에 우리 네. 뉴스쇼가 1회에서 조사한 여러 가지 그 사안들 있잖아요. 네. 이게 정책에 반영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네. 그래서 뭐 먼저 그 지난번 그 슬리핑 차일드 체크 네. 이 도입 여론 이게 방송 후에 곧바로 이제 정부가 시행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들렸죠. 그렇습니다. 어린 아이가 유치원 통학버스에 갇힌 채 방치돼서 사망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직후에 네. 곧바로 김현정의 뉴스쇼 의뢰로 저희가 조사를 했었는데요. 당시 그렇죠. 78.2%가 시급히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에 공감을 했었거든요. 굉장히 많은 의견이었죠. 네. 당시만 해도 정부는 슬리핑 차일드 체크, 그러니까 잠자는 아이 확인 장치 제도 대신에 원생 위치 추적 등의 방안을 검토하고 있었는데 며칠 지나지 않아서 이런 여론을 감안한 듯 보입니다. 이 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는 보도가 나와서 또 보람을 느꼈고요. 그다음에 또 지난주에는 그 수영장 워터파크의 수질 관리 문제를 저희가 이야기했고요. 관련해서 또 김현정 앵커께서 특별히 제안한 이슈로 저희가 조사를 했는데 당시에 씻지 않고 수영장에 들어간다 이런 분들이 10명 중에 1명꼴로 나타나서 뭐 네. 생각보다는 적게 나타났다는 뭐 그래서 사회적 바람직성 편향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아무튼 그 이후에 소비자원에서 워터파크 수질 실태 조사에 나섰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네. 조금 워터파크나 수영장의 수질이 깨끗해지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갖게 됐습니다. 네, 아유 갈 길이 멀다 보니까요. 네. 이제 이번 주 정리의 조사로 가보겠습니다. 지난주에는요. 네.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가 반등했죠. 네. 그래서 반등 후 이번 주는 어떻게 나왔는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평가가 지난주에 5.1%포인트 하락한 58.1%를 기록했습니다. 이게 60% 아래로 내려간 거네요. 네. 취임 후 처음으로 주간 집계상 60% 아래로 내려갔는데요. 지난주 저희 리얼미터 주중 집계가 목요일 날 58.0% 네. 또 한국갤럽에서 발표한 금요일 날 발표치가 동일하게 58%를 기록해서 양사 모두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발표가 됐었는데요. 공식 주간 집계 그러니까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까지 합계한 수치가 58.1%로 나타났습니다. 취임 후 처음으로 60% 아래로 내려간 건데요. 올 초에 기억하시겠습니다만 60.8%가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가장 최저치였었습니다. 네. 비트코인 또 남북 단일팀 문제 때문에 네. 최저치를 기록했었는데 그때, 예, 기억납니다. 네. 이번 주에는 5.1%포인트 낙폭치고는 꽤 컸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50%대로 떨어졌는데요. 보수층, 중도층이 크게 이탈했고요. 네. 또 영남, 충청, 서울, 호남, 또 4, 5, 60대 대부분 지역 계층에서 이탈을 했는데 아무래도 최저임금 논란 또 자영업층이 주 52시간 관련해서 네. 최저임금 또 주 52시간 관련해서 자영업층이 48%까지 국정수행 평가가 지금 빠진 상태거든요. 지난주에는 조금 회복을 하는 듯 보였습니다만 이게 상반기에는 자영업층이 60% 중반까지 지지를 보냈던 계층인데 네. 최근 들어서는 50% 아래로 내려갔는데요. 이게 그 이유가 궁금해요. 도대체 네. 어떤 이유로 이렇게까지 하락했나 궁금한데요. 그 자영업하는 계층이 뭐 여러 가지 다른 요인들 때문에 그 지금 뭐 가령 프랜차이즈 그 본사의 횡포라든지 아니면 건물주들의 임대료 인상 뭐 등등 때문에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이 됐는데 지금 이제 보수 언론 또 보수 야당에서 최저임금 논란과 주 52시간 관련해서 굉장히 맹폭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그렇죠. 자영업층은 사업이 안 되는 이유를 주로 이 두 사안 최저임금과 주 52시간 관련해서 문제의 큰 원인으로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전기요금은 영향 없을까요? 전기요금도 있겠죠. 이제 최근 들어서 워낙 그 더위가 심하다 보니까 과거에 이제 가뭄이라든지 홍수가 나서 이제 재난재해가 있을 경우에는 대통령 지지율이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쳐서 떨어진 사례가 있었는데 더위가 이제 재난으로 받아들여지는 올해 같은 경우는 분명히 영향도 있을 것 같고 관련해서 전기세 문제도 생각보다는 그 전기세 인하 폭이 크지 않았기 때문에 맞아요. 예,
그 네. 부분도 지난주에는 영향을 좀 미친 것 같고요.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드루킹 특검 출석 보도도 역시 네. 영향을 미친 듯 보입니다. 중요한 거는 이런 하락세가 계속될 것이냐 아니면 네. 또다시 반등의 계기를 찾을 것이냐 이 부분인 것 같은데요. 그동안 사실 70%대는 뭐 국내적으로 유례 없이 굉장히 높은 지지율이 지속이 되었던 건데요. 그렇죠. 그 남북관계 이제 호전 또 평창올림픽 소식도 있었기 때문에 예, 그동안은 이제 계속 고공행진을 했는데 뭐 60%만 해도 굉장히 높았죠. 그리고 네. 사실 레임덕 기준은 사실 뭐 여론사 기관들이 한 40% 이상으로 이제 보고 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득표율도 한 41% 가량 되고 네. 50% 이상 되는 것도 이제 높다고는 이제 합니다만 50%대로 아무튼 이제 처음 떨어졌는데 이 주요 원인이 이제 경제 지표와 관련해서 떨어진 것이기 때문에 네. 경제 지표가 호전될 수 있을 것이냐. 근데 이게 단기간에 성과를 낼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 뭐 어느 정도 이 낙폭을 조금 줄여주거나 아니면 좀 지연시키는 효과가 이제 경제 지표에서 나타날 수 있는 효과고요. 다만 이제 지난주 그 후반에 남북 정상회담 논의가 다시 재개된다 이런 소식이 네. 전해지면서 네. 주후반에는 낙폭이 좀 둔화돼서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남북 정상회담 소식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또 지지율에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또 이제 그 고위급 회담을 통해서 또 네. 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구체적으로 정해지면 이 부분도 영향을 주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정당 지지도도 좀 짧게 볼까요? 네, 민주당 지지율이 역시 같이 하락했습니다. 2.2%포인트 하락한 40.6%를 기록했고요. 겨우 40% 네. 지켰네요, 그래도.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뭐 고공행진을 했었죠. 50%를 넘나드는 지지율을 기록했었는데요. 중도층, 진보층에서 주로 많이 빠졌습니다. 한 두 달 전과 비교해 보면 지방선거 때는 뭐 한 60%에 육박하는 지지율을 네. 보였었는데 진보층은 당시 2개월 전과 비교하면 17%포인트가 빠졌고 중도층은 16.1%포인트가 빠졌고요. 보수층은 이제 한 7.7%가 빠졌는데 지금 정책 결정에 있어서 뭐 가령 이제 은산분리도 그렇고요. 좀 여당이 우클릭하는 현상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뭐 그러다 보니까 진보층, 그러니까 이른바 집토끼 계층이 좀 일부 이탈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최저임금이나 뭐 주 52시간 문제도 보수층은 보수층대로 불만이 있지만 네. 진보층은 또 진보층대로 불만이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네. 그동안에 좀 빠졌고요. 한국당이 19.2%로 이번 주에는 1.6%포인트 올랐습니다. 비대위 산하에 각 소위가 4개가 있는데 위원회가 이제 구성이 어느 정도 완료가 되면서 기대감이 작용한 것 같고요. 정의당이 0.1%포인트 낮은 14.2% 횡보했습니다. 노회찬 전 의원의 비보 소식에 최근 2주 동안에 급격히 상승을 했었는데 네. 이번 주는 좀 주춤한 상황이고요. 바른미래당이 5.5%, 평화당이 2.4%로 나타났습니다. 네. 조사 개요 설명해 네. 주시죠. 지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닷새 동안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39,522명에게 통화 시도해서 최종 2,510명이 응답을 완료했습니다. 6.4% 응답률, 무선 전화 면접 및 유무선 자동응답 혼용 방식이었고요.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 포인트였습니다. 네, 지금까지 리얼미터 이태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CBS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퇴근길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네, 조금 전 국민연금 개혁 찬반 여론을 좀 들었는데요. 의견을 좀 볼게요. 청취자 의견입니다. 8672님, 이게 저출산이 지속되면 거들돌은 줄어들고 줄도는 늘어나는 것은 자명한 이치 아니냐. 들끓지 말고 차분히 중지를 모아야 하겠습니다. 라는 말씀 해주셨고요. 지영진 님도 그런데요. 국민연금 고갈 문제에 생길 거는 뻔한 일이죠.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라고 했는데요. 반면 지금 이 개혁에 반대하는 입장도 적지 않습니다. 2444님은요. 국민연금 폐지하면 좋겠다. 아니면 희망자만 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라는 말씀 해주셨고요. 또 김미희님, 이게 눈먼 돈이라고 이게 마구 운영하고 손실 입힌 책임부터 물어야 한다. 이게 고갈된다고 협박만 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또 마지막 문승현님은요, 이게 내 삶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국민연금 폐지하라. 아주 센 말씀 해주셨는데요. 청취자분들의 의견 감사드리고요. 기자 수첩
변상욱 대기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고생이 많으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네. 자리를 바꾸니까 어색하시죠? 아, 힘드네요. 네. 굉장히 힘든 일인 걸 이제 체험하고 있습니다. 네.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어떤 거죠? 아, 오늘은 섭씨 40도에서 50도를 오고 가는 이 폭염 속에서 노동자들의 문제를 얘기하고 싶습니다. 아, 노동자. 예. 지난주에 쌍용자동차 범국민 대책위원회가 다시 구성됐습니다. 네. 예. 5년 만에 다시 범국민 대책위원회가 조직되어서 종교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119개 단체가 쌍용차 범국민 대책위원회에 이제 소속되어 있는 거죠. 아, 예. 예, 굉장히 단체 수가 많은데요. 많은 단체가 참여하고 있는데 이 쌍용차 문제가 벌써 10년 동안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우리 사회의 큰 아픔 중 하나인데 이 범국민 대책위원회가 그 목표로 하는 게 어떤 건가요? 아무래도 억울한 해직이었고 그다음에 경찰의 강제 진압에 의한 피해가 컸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만은 당연히 해고 노동자의 명예회복과 원상복귀는 뭐 기본 목표고요. 네. 그다음에 부당한 해고가 없는 노동제도의 개선도 역시 당연히 포함될 문제고 네. 이번에는 특히 쌍용차의 사측과 경기경찰청의 공모, 외부 폭력을 동원한 노조 파괴 사건에 대해서 국정조사로 진상을 규명하는 것이 새로이 추가된 핵심입니다. 아. 당시에도 이러한 뭔가 의문과 의혹들은 다 정황으로 갖고 있었지만 이번에 계속해서 몇 가지 문건이 폭로가 된 거죠. 회사 측이 파업 전부터 미리 경찰, 검찰, 노동부와 공모를 하면서 노조원 간의 갈등을 불러일으킨다거나 노조를 분열시킨다거나 일부러 파업을 또 유도하고 과격한 행동을 유도한 다음에 이걸 빌미로 노조를 무너뜨리려고 했다는 정황이 점점점 나오고 있는 거죠. 보도된 내용을 간단하게 종합해드리면 네. 2009년 정리해고 압박, 노조와 파업 동력의 와해, 경찰 투입과 강경 진압, 정부의 자금 지원, 기업 노조 설립, 금속 노조 탈퇴 순으로 계획된 파업 진압과 노조 와해 방안 등이 그동안의 폭로 문건에 담겨 있는 거죠. 이 문건이 나온 시점이 언제냐면 2009년 3월 26일인데 이건 이명박 대통령이 당시에 강력한 구조조정 없이는 지원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쌍용차에게 뭔가를 갖다 강하게 주문한 다음에 닷새 만에 작성된 문건이고 사측이 연계한 검찰, 경찰, 노동부 등이 다 언급돼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사실 굉장히 가슴 아픈 쌍용차의 비극인데 근데 더 가슴 아픈 게 이제 벌써 그때 정리해고로 쫓겨난 노조원들 가운데 이제 세상을 떠난 희생자가 30명이라고 합니다. 30명이죠. 예. 네. 그 지금 대한문 앞에는 쌍용차 해고 노동자 김주중 씨 분향소가 세워져서 추모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쌍용차 파업과 해고 과정에서 숨진 30번째 희생자입니다. 동료 참 30명을 하늘나라로 떠나보낸 쌍용 노동자들의 심정도 헤아리기 참 어렵고 또 문제는 그럼 그다음은 또 누가 세상을 떠나는 거야. 아. 이거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 이런 것들 참 대단한 거죠. 이 아픔은. 아직도 쌍용차 얘기를 하나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습니다만은 세월호가 우리 모두의 생명 경시나 안전 불감증의 문제였듯이 쌍용 자동차는 구사대 경찰 정부 사측 사법부에 의해서 가해진 우리 사회의 조직적인 폭력 국가폭력 갑질의 이름입니다. 조직적이었다. 예. 국가 전체가 나선 그런 셈입니다. 문제는 너무 오랜 세월 이제 갑질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그 아픔에 우리가 둔감해지고 있는 건 아닌가 지금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삼성전자의 직업병, 그 백혈병 등과 싸운 반올림 투쟁도 있고 네. KTX 승무원 투쟁 그렇죠. 다 마찬가지입니다.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싸우다 보면 젊은 날이 다 가버리고 몸은 망가지고 가족은 흩어지고 그렇게 한 10년, 15년 지나가지고 그래 미안했어 원상복구합시다. 뭐 원상복구 될 게 뭐가 있습니까? 예. 법원에서 법정에서 이겨도 이긴 게 아니에요. 그렇죠. 예. 회사에서 경영진으로 있던 사람들 사장, 전무, 상무, 본부장은 높은 자리 다 거치고 어딘가에서 잘 살고 있어요. 또 네. 그 사람들은 원상복구 하고 말고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은 마침 8.15도 가까우고 해서 노동자들의 네. 이런 삶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됐는가를 얘기하고 싶은데 사실은 1920년대 일본 제국주의 강압 시절부터 이게 노동자들의 이런 삶은 시작입니다. 아, 20년대까지 올라가나요? 그럼 무슨 몇 년 전인가요? 100년 전입니다. 100년 네. 전. 3.1 만세 운동 이후에 이제 식민 통치가 더욱 정교해지죠. 그러면서 일본에 있던 산업자본들은 일본 경제가 안 좋아지니까 더 안정된 수익과 값싼 노동력을 얻기 위해서 식민지 한반도에 투자를 시작합니다. 네. 그러면서 공장이 엄청나게 늘어나죠. 한반도에.
그래서 한반도는 농민 시대에서 노동자 시대로 이제 건너가게 되는 거고요. 네. 문제는 세계 대공황이 이때 또 벌어집니다. 아. 예. 그래서 일본 자본이나 일본 경영진은 대공황으로 인한 수익 감소와 경영난을 제일 밑바닥에 있는 조선 노동자한테 일단 먼저 떠넘기는 방식으로 아, 예, 그랬군요. 손실을 메꾸는 거죠. 급여 삭감인데 뭐 보통 30% 삭감, 40% 하루아침에. 하루아침에. 예, 예. 뭐 이유가 뭐가 없는 거죠. 정리해고 등으로 노동자를 내몰고 또 한반도의 곡식을 걷어가지고 일본으로 빼돌리니까 물값은 물가는 엄청나게 오르고 야. 민족의 삶이 피폐할 대로 피폐해졌는데 이게 생존권의 문제로와 직결되겠네요. 그렇죠. 정도는. 노동자들은 결국 단절해서 굶어 죽을 때까지 함께하겠다 하면서 뭐 예를 들어 아사 동맹 투쟁이라든가 아. 이런 걸 벌이는 거죠. 그래서 아. 1921년 부산 영도 부두 노동자 투쟁을 시작으로 해서 1935년까지 한반도 노동자 대투쟁이 이제 쫙 전개가 되죠. 사실 지난번에 그 평양냉면 노동자 파업 투쟁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렇죠. 예, 예. 이것도 그 흐름과 맞닿아 있는 거 같아요. 그 흐름 속에 있는 겁니다. 노동자들이 일을 했는데 밥을 제대로 안 준다거나 네. 더군다나 식당 노동자면 식당에서 밥이라도 좀 제대로 아, 먹을 그러니까요. 것 같지만 예, 근데 갑자기 임금을 갖다 25% 삭감한다고 아. 하니까 냉면 노동자들이 파업했던 얘기를 했었는데 경성 고무 노동자, 가죽 노동자, 인천의 유명한 성냥 공장 노동자, 함남 영릉이죠. 광산 노동자, 그리고 이제 1928년에 잘 알려진 파업입니다만 원산 총파업, 네. 그다음에 1931년에는 평양 고무공장 노동자 연대 파업 이런 것들이 쫙 이어지는데 을밀대라고 이제 평양의 이제 그 대동강변에 있지 않습니까? 예. 그 꼭대기 위에 올라가서 최초의 고공농성투쟁을 벌인 여성노동자가 있습니다. 강주룡 사건이라고. 아. 예. 사측이 노동자 모두를 해고시키겠다고 협박을 하니까 네. 지붕 위로 올라가서 을밀대 지붕 위에 올라가서 단식투쟁을 하면서 평양 고무공장 노동자 2,300명을 살려달라고 호소하고 경찰에 체포당하고 또 고문당하고 나와서는 또 파업투쟁에 동참했다가 또 빨갱이라고 몰려서 또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결국 병원도 아닌 빈민굴에서 숨을 거둔 사건이죠. 유명한 네. 사건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한반도에서 계속 일제에 대항하는 노동자 투쟁으로 벌어지죠. 아 이게 뭐 고공농성, 뭐 아니면 골리앗 크레인 농성 네, 그런, 그런 것도 것들. 이제 그 투쟁의 아주 그 대표적인 그런 모습들인데 지금도 있다고 그래요? 그럼 목동 에너지공사 이제 서울 목동 에너지공사 75m 높이 굴뚝에서 예. 파인텍 해고 노동자들이 농성하고 있다는데 사실 1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노동자의 삶이 아 이게 참 힘든 거랑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예. 파인텍 해고 노동자들은 지난 겨울에 시작해서 벌써 270일째입니다. 아유. 예, 거의 올 여름 낮에 굴뚝이가 섭씨 한 50도까지 갔다 그러더라고요. 50도요? 예, 50도. 와. 거기에서 그냥 밑에서 올려주는 물과 그냥 주먹밥으로 네. 계속 버티고 있는 건데요. 100년 전에도 조선 노동자들이 이렇게 농성을 하고 파업투쟁을 벌이면 조선 총독부, 일본 경찰, 일본 경찰의 끈앞을 노릇이라는 폭력단체, 일본 재향군인의 그다음에 사측 이런 사람들이 머리를 맞대고 노동자들을 무너뜨릴 방책들을 이제 강구하는데 네. 그때나 지금이나 참 비슷해요. 아, 조직적이었다 그때도. 예. 전 국가 힘은 다 동원되는 거죠. 블랙리스트 작성. 노조 간부들 징계, 체포, 구속, 경찰과 군병력 동원한 폭력 진압, 용공, 좌경 용공 아. 조작, 친일 언론들의 예, 억울한 참 예, 보도들, 이렇게 선전 보도 이런 것들이 노동자들을 계속 예, 괴롭히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오늘 이제 쌍용 자동차 얘기를 했습니다만 시작으로 쌍용 자동차 범국민 대책위원회가 다시 꾸려진다는 건 그리고 거기서 밝혀야 될 게 다른 것도 아니고 구사대, 경찰, 정부와 사측, 사법부에서 가해진 국가폭력, 국가적인 갑질이라는 게 정말 안타깝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일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네. 해방 이후 7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이런다는 건 정말 우리 국가적인 부끄러움 아니냐 이 얘기도 네.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세월호라는 참사와 절망을 그 무엇보다도 국민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이다. 그렇게 약속을 하자. 우리가 이렇게 바꿔놓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쌍용차의 비극 역시 다시는 땀 흘려 일하는 노동자들을 수익에 의해서 탐욕에 의해서 해고하고 죽음으로 내몰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우리 사회 모두의 약속으로 바꿔놓아야만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일제하 노동자 투쟁의 역사 말씀해 주셔가지고 굉장히 좀 흥미로우면서도 가슴이 먹먹하게 들을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 지금까지 기자수첩 변상욱 대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아시안게임이 열립니다. 2018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인데요. 개막까지 5일밖에 안 남았어요. 이번 주 토요일에 개막식이죠. 저는 축구의 손흥민, 조현우 선수가 어떤 활약 보일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그런데 이번 아시안게임에는요. 뭐 축구, 야구, 농구, 배구 이런 유명 종목만 있는 게 아니고 아주 색다른 종목들도 있습니다. 오늘 화제 인터뷰, 이런 이색 종목들 어떤 게 있는지 미리 한번 살펴보죠. 스포츠 평론가 박정윤 씨 연결합니다. 평론가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박정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네. 일단 이번 대회 앞두고 지금 현재 가장 큰 관심 받는 종목은 축구인 것 같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네. 예. 특히 남자 축구. 손흥민 선수나 조현우 선수의 병역 문제, 이제 군입대 문제까지 걸려 있어서 관심이 더 뜨거운 것 같습니다. 가장 뭐 초미의 관심사가 아닐 수가 없는데, 그렇죠. 이제 올림픽 같은 경우에 메달만 따더라도 군면제가 가능한데 아시안 게임은 금메달이어야 군면제가 되잖아요. 아, 금메달만. 그렇죠. 금메달만 가능하죠. 네. 참 근데 이 금메달이라는 게 좋은 성적을 내는 건 괜찮은데 1등을 하는 건 좀 쉽지가 않더라고요. 운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죠. 그래서 지난 아시안게임 금메달도 사실 저희가 압도적으로 이겼다기보단 정말 쉽지 않은 경기 끝에 한 골차로 금메달을 땄었잖아요. 아, 기억납니다. 네, 연장전도 많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금메달 저는 딸 수 있고 따야만 한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겠지만 네. 정말 금메달까지 가는 그 길은 생각보다 험난할 거라는 생각은 또 한편으로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장 강력한 라이벌 국가가 어딘지도 좀 알고 싶어요. 전통적인 라이벌 뭐 이란, 예. 일본, 그리고 또 박항서 감독이 부임해서 또 확 실력이 향상된 베트남도 있고. 이제 박항서 감독의 베트남은 이 팀이 우리랑 만나게 되면 아무래도 가장 좀 껄끄럽지 않을까. 그리고 박항서 감독은 또 대한민국 대표팀에 대해서 워낙 잘 알고 있는 감독이기 때문에 그렇겠네요. 베트남이 좀 가장 까다로운 상대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베트남과 실제로 우리나라가 맞붙으면 굉장히 좀 흥미로운 게임이 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네. 또 선발 당시에 그 논란이 있었던 황의조 선수 잘할까요? 개인적으로는 황의조 선수는 충분히 뽑힐 만한 그런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대다수의 팬들은 우리 눈에 쉽게 보이는 유럽파 선수들을 좀 선호하잖아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그렇지 황의조 선수는 J리그로 이적한 이후에 굉장히 이번 시즌 특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었고 네. 그리고 단기 이벤트이기 때문에 김학범 감독이 황의조 선수를 잘 알고 있는 이런 면, 그런 면 때문에 저는 황의조 선수가 잘 수 있지 않을까. 특히나 해외파에 있는 유럽파 선수들이 뒤늦게 합류하기 때문에 황의조 선수의 활약이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금메달 기대하면서 축구팀 응원하겠고요. 네. 그러저나 이번 아시안게임 종목들 살펴보면 낯선 종목들이 좀 있어요. 낯선 종목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도 이제 이번 대회에 새롭게 선보이는 종목들 뭐가 있을까요? 일단 무술 종목 쪽에 꽤 많은 종목들이 있는데요. 동남아시아 전통 무술 중에 펜탁실랏. 뭐 이름도 사실 좀 생소한데 펜탁실랏이라는 종목이 있고요. 처음 들어보네요. 그리고 예, 저도 처음 들어봤습니다. 이번에 아시안 게임을 준비하면서 알게 된 종목이고요. 중앙아시아 전통 무술 중에 쿠라시 그리고 요거는 제가 저희 동네에도 이제 학원이 있는데 브라질 무술 중에 주짓수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희 저 PD 중에 한 명도 이거 즐겨합니다. 정말요? 네네. 주짓수라는 종목도 있고 그다음에 요거 역시 이종격 투기가 유행하면서 러시아 쪽에 삼보. 삼보도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흔히 레저라고 생각할 수 있는 패러글라이딩이나 제트스키도 배치가 돼 있고요. 그리고 한국이 유일하게 출전하지 않는 종목인 트럼프, 그러니까 카드 게임이죠. 카드 게임이요? 네, 카드 게임도 이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것 중에 궁금한 게 좀 되게 많은데 패러글라이딩. 예. 하늘을 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 어떻게 해서 순위를 가리죠? 이거 뭐 멀리 가면 1등인지, 오래 가면, 오래 날면 1등인지, 아니면 뭐 아름답게 비행을 하면 1등인지, 이거 좀 궁금한데요? 기본적으로는 정확한 착륙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데요. 굉장히 좀 작은 관역인데, 여기에 5명이 얼마나 더 많이 정확하게 도착을 하는지가 관건이라고 하고,
크로스컨트리 같은 경우에는 턴포인트라는 게 있는데요. 뭐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이 부분을 찍고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턴포인트를 돌아야 되는데 동계 스포츠 중에 스키도 이제 기문 통과하듯이 그렇게 그렇죠. 하는 거군요.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크로스컨트리 종목은 코스에 제한이 없다 그래요. 아 그래요? 예, 코스가 굉장히 자유로우니까 뭐 네. 최대 100km짜리 장거리 코스도 있다고 하니까 이거는 보는 재미는 확실히 광활한 그런 느낌이 네. 있는 그런 새로운 종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야, 이게 보는 재미가 기대되는데 이게 예. 중계 방송 어떻게 할지도 좀 걱정이 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중계를 해본 입장에서 네. 이거는 정말 쉽지 않은 종목이 될 것 같아요. 네, 또 사실 시범 종목이긴 한데 이번에 e스포츠가 새로 들어왔잖아요. 그렇죠. 네, 그 중에서도 리그 오브 레전드, 줄여서 LOL, 뭐 롤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렇죠. 해봤거든요. 이게 이 컴퓨터 게임이잖아요. 네. 근데 이게 앉아서 하는 이 컴퓨터 게임이 스포츠야? 아시안 게임에서 경기도 하고 금메달까지죠? 많은 분들이 좀 고개를 갸웃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논란도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독일의 축구 레전드 중에 한 명이 청소년들은 e스포츠 경기장에 가지 말고 축구장에 와라. 그건 스포츠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스포츠가 아니다. 이렇게. 예. 지금도 e스포츠라는 명칭을 달고 있지만 논란이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사실 이 도입은 오히려 아시안게임이나 혹은 올림픽 같은 메이저 스포츠 단체들에서 훨씬 더 경쟁적으로 e스포츠를 다뤄야 한다고 이야기가 꽤 오래전부터 진행이 돼 있었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이게 정말 돈이 많이 되거든요. 돈이 된다고요? 이미 대한민국에서만 규모가 1,000억이 넘고 e스포츠들 이 프로게이머 네. 한국에서 유명한 프로게이머들 평균 연봉이 1억이 넘어갑니다. 아무래도 그래요? 페이커. 저도 알 정도면 많은 분들 아실 거예요. 예예 예. 국내 연봉이 이대호 선수보다 높다. 30억 원이 넘는다. 1년에 30억 원이요? 예. 게임 좋아하시는 그런 분들 중에서는 거의 아이돌만큼 인기가 있겠네요. 요즘에 최고의 인기 스포츠라고 할 수 있는 프로야구, 그 다음에 프로축구도 이 정도의 관중은 모집하기가 어렵잖아요. 쉽지 않죠. 네. 네, 그러니까 아이돌 이상의 인기를 누리고 있는 선수들이 바로 이런 e스포츠 선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네. 그 아시안게임의 시범 종목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올림픽 정식 종목까지도 될 수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충분히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그래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이제 곧 있으면 로스앤젤레스 올림픽 그리고 파리 올림픽이 개최가 되는데 네. 두 개최국에서 우리가 먼저 이 시범 종목 그리고 정식 종목으로 채택하고 싶다고 경쟁이 벌어질 정도로 아하. 그러니까 e스포츠를 먼저 도입하는 올림픽은 분명 기념비적인 대회가 될 가능성이 크잖아요. 네. 젊은 시청층들이 올림픽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지는 와중에 e스포츠를 개최하는 이 대회는 엄청난 시청률을 자랑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네. 저는 시간 문제지 올림픽에서도 충분히 e스포츠를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아시안게임 관련해서 자세한 말씀해 주셔가지고 감사하고요. 저도 이색 종목 집중해서 재미있게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박종윤 스포츠 평론가였습니다. 오늘 판문점 고위급 회담 잘 진행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문세의 가을이 오면 들으면서 마치겠는데요. 저는 오늘 김현정 PD 대신 진행한 손수호 변호사였습니다. 내일 다시 한번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